오늘 게임은 핸드 오브 페이트란 게임이고요. 평가 굉장히 좋은 게임인데 사실 사놓고 오랫동안 안 했는데 이번에 많은 게임이 끝났으니까 폴아웃보드 끝났죠? 분할까 합니다. 방제 적을 때 찾아보니까 로그라이크 RPG 카드 게임이라고 합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사놨다가 드디어 들어가네요. One more for the game. Come, sit. You have passed the 13 gates. 잠깐만요. 너무 좀 크네요. 설정도 안 해놓고 시작을 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배경음악도 좀 줄이고 효과음도 좀 줄이고. 자막 켜져 있네. 됐다. And you come to my table to play the game of life and death. Your stake is wagered. I refuse. 자막이 왜 꺼졌냐? 자막 켜져 있잖아. 자막 켜져 있잖아. None who come here. Yet I say. 이거 왜 음량 조절이 안 먹히냐? 음량이 똑같은데? 잠깐만요. 자주적으로 내릴게요. 볼륨 믹서 내려야겠어. 야, 이거 내려도 이렇게 음량이 커? 조금 더 내려야겠다. 마블 정도로 내리면 될것 같은데. 10? 됐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은 이 녀석이 게임 아이콘에도 있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제 뭐 중요한 역할을 한 녀석인 것 같은데 저랑 이제 카드 게임을 할 건가 봅니다. The game begins. One lives and one dies. Let us see what you are made of. 로그라이크 RPG라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전혀 몰라요. 네, 그냥 산 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기 때문에 할게 없어서 제곱 오브 Here is the 더스트. first member of my court. Jack of Dust. 12 in all must fall before you may challenge me. "그는 또한 그의 부하들에게 타격마다 골드를 훔치도록 만든다. 돈을 뺏어간다. 황량한 땅의 왕으로서 지배를 한다. 그렇군요. 이거 랜덤이겠죠? 아마 카드 게임이니까?" 도적인데 강한 도적인 것 같아요. 뭐 약한 도적은 약간 이제 무자비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단데. 다음 카드 선택하세요. 음식도 있어. 음식이 뭘까? 그냥 회복약 같은 건가? Fair Merith. I'm not surprised to find that this encounter remains vivid in your memories. 아, 음식이 들어가는구나, 카드 뽑을 때마다. 당신은 어느 날 그늘이 드리워진 숲에서 처녀 엘프와 대화 변한다. 엘프요? 그녀가 인사를 하기 위해 멈춰 선다. 아, 유니콘 타고 있네.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유니콘이 이제 처녀만 태운다는 그런 게 있었죠. 저는 숲속의 종족 메레스입니다. 우리 종족 오랫동안 이 영역의 필멸자들을 도와주고 있어. 어떤 부탁을 도와드릴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가 너무 작은가? 조금만 더 키우겠습니다. 아, 불편하네 이거 조금. 10. 이 배경음악만 너무 작은데. 물자를 달라고 한다. 골드를 부탁한다. 수명을 늘려달라고 한다. 아마 이제 카드 왼쪽 하단에 있는 색이겠죠? 수명을 늘려달라 그러면은 체력이 회복되는 건지 전지 체력이 늘어나는 건지 그걸 모르겠네. 한번 수명 달라고 하죠. 원래 이제 게임 처음 할 때는 생명력을 찍어야 되는 게 정석이죠. 모든 게임이던 난 그렇게 합니다. 자, 갑시다. 때때로 메르스가 중얼거리고 손을 흔든다. 당신의 피부에 빛이 난다. 딜러가 당신에게 한 장의 최대 체력 획득 카드를 드로우해 준다. A little extra health.
5 올라가네. 5 그럭저럭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크소울 정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I was never a fan of illusion or pretense. Here I'll make an exception. 아, 자막이 되게 빨리 끊어져. 집 근처 주점에서 저녁 식사를 즐기던 한 이상한 노인이 옆자리에 앉는다. 그가 주먹을 사기 위해 나무 지팡이로 당신의 어깨를 꽤 아플 정도 두드리자 당신은 그가 다름 아닌 사람으로 형편없이 변장한 고블린의 사실을 알아차린다. 고블린이래요? 고블린이 들어와도 돼? 막 죽는 거 아니야? 그의 각기가 서려있는 쪼글쪼글한 얼굴이 당신을 보며 씩 웃는다. 나는 미스터 리오넬이라고 하네. 자네가 내게 필요한 걸 준다면 내가 제작한 이 마술 지팡이로 당신의 가슴속 염원을 들어주지. 음식을 건네줄 건지 돈을 줄 건지 필요한 게 뭔데? 내가 자네를 도와줘야겠군. 미스터 리오넬이 지팡이를 가볍게 두드리자 방패 하나가 나타난다. 여기 있는 친구요. 내 얼굴을 보니 자기 아들이 생각난다. 난 장비 카드 한 장을 들어옵니다. 방패. 방패는 발사체를 다시 반사하며 아까 있는 위치 가까이 가까워지는 정확한 타이밍에 실행해야 합니다. 발사체를 반사하려면 Q를 누르세요. 영 머리 위에 녹색 인디게이터를 찾으세요. 인디게이터를 찾으세요.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한 방송이라든지 정신이 나가있네. 자, 그러면은 그냥 카운터를 칠 수 있다 이런 거네. 무기는 안 주는 거야? 무기는 원래 있나 그냥? 살고 싶으면 이걸 잘 써라. 다음 카드. 디틀리 협곡. The call to action, to adventure. Truly, there is nothing like it. 당신의 협곡 아래로 해골과 나란히 무기 하나가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다. 무기도 얻나 보네요. 가자. 아, 세 개는 성공이고 하나 실패야. 가챠 게임 아니야? 아, 무슨? 야, 이거 첫 번째 무기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 절벽 단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지만 이내 미끄러져 바위 아래로 고통스럽게 떨어진다. 나는 고통 카드를 드로우한다. 15 체력 손실. 계속 들을 게 없나 보다. 그리고 장비 카드 하나 주긴 하네. 도끼 주네요. 아, 마음에 드는 거 주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도끼를 휘두를 수가 있다. A moment to save her. That will make you much more effective. 계단. 당신은 이 지역의 출구를 발견했다. 계단을 이용한다.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데? 아, 없구나. 그럼 저기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 체력이 회복되네 점점.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일단 이용합시다. 이거 음식이 필요하겠는데? You're on the final floor of our simple map. 엔딩이 뭔데 그래서? 아, 아니 이거 엔딩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카드가 떨어질 때까지 싸우는 건가? Well, it is early to be talking about victories and losses. Let us see what you're.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봐라. 매복. 기사는 약간 바스락대는 소리만이 당신의 목숨을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유일한 신호다. 몬스터 카드 한 장을 들어온다. 더스트 둘. 드디어 싸우는구나. 도끼랑 방패 훌륭한 조합이야. 오, 야, 되게 멋있게 들어왔는데. 마우스 공격이니까 WSD 그렇죠. 공격스턴 구르기 카운터. 구성만 보면 닥소울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요즘 노드스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점이 전혀 안 변하는데? 아, 카운터는 이제 방패를 치는구나. 잠깐만,
안 떨어지지? 잠깐만요. 안 떨어지는데 나? 공격이 안 되는데? 카운터는 되는데 안 때려줘. 클릭 안 먹혀. 아, 기절을 건 다음에 때려야 되나 봐. 무조건 그루기가 스페이스바? 아, 약간 반응 느린데? 아, 이렇게? 근데 전혀 다크소울이랑은 다르네. 전혀 다르잖아. 몰래다가 그를 한 명이 죽은 척을 하고 있었다. 죽이죠. 뭐 이것도 실패가 있어? 그냥 내가 이긴 애를 죽이는 건데? 다시 첫 번째 간다. 그렇지. 두 번은 안 된다고. 당신은 세 장의 획득 카드를 들어와 한다. 턴건 두 명이지만 획득은 세 장. 좋고요. 장비 카드 하나. 치유해 보자. 플레이어가 획득하는 모든 체력 회복량이 두 배가 된다. 올. 방어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방어력이 없는데 그냥 회복량이 올라가나 봐. 음식. 10개나? 5개다. 아, 음식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고불고불한 길. An ambush. Hardly fair. Is it? 몬스터 카드를 준다. 또 얘야? 없애버리자. 두 명으로 덤빌라 그래. 안 되지. 공격 아까 왜 안 된 거지? 모자가 생겼기 때문에. 아마 카드가 하나 더 겹쳐지면서. 야. 옷도 입냐 그러면은? 리얼타임으로? 궁금하다. 오, 때리네 이제는? 뭐야? 왜 안 때리냐 얘네? 죽었어? 그거 같다. 어쌔신 크리드 하는 느낌인데? 되게 느려. 이게 카드 게임인지 뭐 약간 턴제 게임 같은 느낌이야. 내가 때리면은 바로 이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 이제 되게 느리게 반응을 하네요, 캐릭터가. 시체를 수색한다. 딜러가 당신에게 세 장의 획득 카드를 드로우해 준다. 장비 카드 하나. 다음과에 두고. A small aid to navigation, but still. 이거 장착할래. 예. 너 체력 풀인데 뭐 어때? 음식 3개. 음식 랜덤이군요. 완전히 하나 줄 때도 있나 봐. 재산 카드 30원 됐죠. 돈 골드 30원. 순회하는 땜장이. 야, 이런 장르, 이런 종류 게임은 처음 해 본다. 그리고 숲속 약간 이제 그 TRPG 같은 느낌도 나네요. 뭐 데미지 같은 건 이제 액션이지만. 밝기 자체는 오솔길 떠돌이 모험가들과의 거래를 기대하고 있는 순회하는 상인을 발견한다. 상점에 다가갑니다. 나 무기 좀 줄래? 양손 무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방패가 필요가 있나? Gold, game. 가서 구입하는구나. 음식은 있으니까 아이템 사면 되겠죠, 아마? 아이템 사기. 도끼. The most fundamental symbol of might for an age. 아마 안 써 있지만 DPS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을까? 도끼가 원래 약간 더 느리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공룰 아닙니까? 방패는 그냥 똑같나 봐. A classical approach to dealing with crowds. 아, 칼을 던지는 스킬이 생긴데. 야, 신기하다. 아이템 한번 팔자. 추후의 모자 팔죠? 합니다. 스킬 사야지.
여덟 방향으로 칼을 던진대. Artifacts provide powerful special abilities to use in combat. 쿨타임이 길다. 아, 계속 쓰면 안 되겠지. 갑시다. 다음 카드 선택. 20원? You have reached my first champion. A good man driven to madness by a war that took all from him. Wife and child, kith and kin. From such dark and brittle iron I forge my tools. 얘가 준비한 적을 써 드리는 거구나. 돈도 줬어. This token will unlock more cards if you can defeat this encounter. 좋아, 해보죠. 아직 잘 감이 안 와. 더스트 넷. 넷만 나온 거요? 보스도 나오고. 5대1이네? 지사한 놈들. Some enemy attacks cannot be blocked or countered. 아티팩트는 하나밖에 못 쓰나? 아니면은 한 게임에서 하나 쓰고 여러 개 있으면은 다 하나 순서대로 쓸 수 있다던가 뭐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리고 마우스가 출력이 안 되거든요. 잠깐만. 아 됐다. 클릭하면 되는구나. 아 전투 모드에서는 마우스가 안 나오나 보네. 2번. 오 예. 뭐야? 아 맞다. 그 큐지. 이 클릭은 스턴이고. 그냥 큐만 누르면 되는데 제때? 전투라고 할 게 없는데? 어 뭐야? 붉은색은 안 되나 본데? 올. 안 되네. 붉은색 안 되고. 그냥 기절을 이거 통하잖아. 아 이거 안 되네. 그죠? 무조건 굴러야 되네. 그러네. 무조건 굴러야 되네. 야 나름 보스라고 그런 게 있구만. 아이고 슬로우 모션 때문에 내가 타이밍을 잴 수가 없네. 뜨자마자 굴러야 되네. 굴을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걷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 뭐야 나 저렇게 할아버지였어? Down into the worms with him. Perhaps there is peace for him in the grave, poor soul. One champion has been sent to the cabinet. 캐빈에서 보내졌다. 그렇지만 나는 튜토리얼만 한 거였다. 이게 원래 2가 있다고 2를 추천받았는데 제가 1을 해본 적 없어서 1을 하는 겁니다. 혹시 2를 추천해주신 분들 오해 없도록. 원을 안 해봤기 때문에 원을 하는 겁니다. 다 주는 거야? 공개 한번 해보자. 제고브 스컬, 죽은 왕의 홀, 지역 농민? 악마의 선택, 강, 경비대장. 아, 이 카드 목록에 들어왔네. 뭐 어떻게 코인 3개니까 18장이네? 아, 이건 장비인가 봐. 분노의 사슬, 평가봇, 용병 계약, 평가봇, 용기 숨결, 결사적 수단. 그냥 종류면 추가되는 것 같은데? 내가 뽑을 카드를? 도적의 공격. 도적의 수장을 쓰러뜨려서 도적들이 나를 이제 공격한다. 다시 한 게임 할 거냐? 오.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시작 아이템부터. Your hero is returned to his beginning items. Our decks are reset. Welcome to the cabinet, home of the members of my court. 스토리 모드. 아 이게 다음 게 풀린 거 쓰는 건가 봐. 다음 상대 제고브 스컬. 어 스켈레톤인가? 언데드 군단과 대면할 시간이다. 택빌더.
일단은 모르니까 이거를 해줘. 내가 지금 카드가 없어서 전체 카드가 적어서 12개씩 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걸 해줬나봐. 대 보여줘. 뭔지 궁금해. 아,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있구나. 아, 뭔지 모르겠어. 그냥 기본으로 할래요? 해보고 정해서 하면 되지, 나중에. 일단은 이게 이지 모드야? 아, 이건 이제 스타일이 변경되는 거구나. 기본 모드 한번 할래. 업그레이드가 뭐야? 아, 이거를 갖고 시작한다고? 아, 모르겠어. 뭔 소리인지. 일단 이걸로 하자. 기본 모드로 가죠. 가자. 시작. New content awaits you. It will be awarded when you complete your run. I will add my own cards to the deck. How boring life would be without a... 아, 거미 있네. 야, 이런 3D 게임은 다 거미 되게 좋아하나 봐. 거미가 없는 게임이 없는 것 같아. 나 요즘 생각해 보니까 FPS 게임 빼고. 길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선택을 해서 갈 수 있겠네. 이틀의 협곡. It lives in every game. That initial moment where things begin. I have worked on these cards all my days. And the canyon. 협곡은 처음부터 무조건 나온다. 무기가 필요하니까 그런가 봐. 그리고 여기선 이제 실패를 해도 체력 데미지만 입고 무기는 얻게 되죠. 첫 번째지. 아니야,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자. 이게 해골인 것 같은데? 이번에. 오, 야야야. 이게 랜덤인가 보구나. 당신은 아주 조심스럽게 협곡의 바닥을 향해 간다. 장비 카드 한 장을 들어갑니다. 아, 거미네요 이번에는. 데미지 20. 어? 아, 녹슨도끼 끼고 있었구나. 거물 장착합니다. 아, 기본 장비가 있네 그러면은. 아, 묘지로 갔고요. 전진뿐. 처녀. 내용 아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수명 늘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두 장의 최대 체력 카드를 들어갑니다. 아, 5의 체력과 15%의 최대 체력? 올. 뭔가 좋은 것만 나오는 것 같은데? Simply leaving this card in as a quick way to get your hands on a shield. 그렇네. 전에는 불쌍하다고 그냥 줬는데 이번엔 내가 뭘 줘야 될 것 같죠? 아니네. 그냥 주네. 아, 되게 착하다 쟤. 마지막 카드. 계단이네. 아, 이게 무조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려면은 뭐 이거나 끝에 뭐 계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네요. 랜덤인가 봐요. 바로 여기 올라가도록 하죠. 타임만 하고 나갔는데? 길 너무하네 이거. 씨, 무조건 이거겠지? 뭐 여기 있진 않을 거 아니야. 공개. 강. 계속. 물살이 빠르다. 아, 돌아서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야죠. 그냥 선택지가 없죠 이거. 대성공은 뭐야? 일단 성공했어. 별 탈 없이 건너편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계속 하는 거구나.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재밌는데? 경비대장 신규 카드. I always thought it was best to avoid the problems of others. I see you have no such concerns. There's a token in it for you if you win.
당신은 앞쪽에서 고함 소리와 전투가 일어나는 소리를 듣는다. 앞으로 달려가 보니 언덕들로 둘러싸인 한 전사를 발견한다. 이 스토리에 이용한다는 NPC구나. 근데 그 되게 약간 마음에 드네요. 제 취향이네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D&D 게임 막 발더스 게이트,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아이스윈드 데일,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TV 분들도 유튜브 분들도 좋아요와 하트와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녹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뿅!